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우, 정말 오늘 어제까지 비가 오고 그러더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죠? 와, 하늘 한번 볼까요? 하늘이 어쩜 이렇게 파란 하늘. 하늘 이렇게 건드리면 정말 파란 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푸른 하늘이랍니다. 정말 청명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기 북한산, 지금 송추 계곡 쪽의 산인데요. 와, 산에 또 녹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두색에서 이렇게 가까이 보이는 이런 산들은 연두색인데 저 멀리 보이는 저 높은 산들은 조금 짙은 색이 색으로 변했어요. 이제 점점 짙어질수록 날씨는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늘도 보고 여기 꽃밭에 아직도 그래도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튤립은 이제 다 졌고 이제 알륨이 지금 한참 피고 있어요. 알륨 좀 보러 가려고 지금 나왔다가 여기 지금 제가 돌보지 않고 가꾸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애기 똥풀이 이렇게 아주 자기들 세상입니다.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있으면 제가 괴롭히고 이 아이들 이거 온전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지를 못하죠. 제가 막 뽑아버리니까. 일단 여기 화단도 막 아주 엄청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주 애기 똥풀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림을 한번 보러 갈까요? 이거 보세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여기 물이 이렇게 많이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물 뜯는 여기 해천에 미나리도 있고 여기 이제 저희들이 농사 지을 때 언니가 한 언니가 여기다 미나리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미나리가 그냥 잘라서 막 던져놔도 그냥 뿌리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나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미나리조차 뜯어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한 번씩 내려와서 나무를 뜯네요. 꽃밭에 지금 제가 오늘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저의 아이들 이제 있는 거 좀 보러 가려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여기 하초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범의 꼬리는 엄청 번식을 굉장히 잘해요. 얘네들은 뿌리를 이어가면서 아주 그냥 엄청나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이거 빨간 민들레거든요. 이렇게 빨간 민들레인데 여기 지금 엄청 많이 심어놨어요. 얘네들도 번식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꽃 피려고 꽃대 물었네. 근데 보이시나요? 꽃대 물은 거? 이 아이 이제 꽃 피면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애기 똥풀 막 이런 풀이 있어서 얘네들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아, 요거 꽃 피면 한번 와봐야지. 얘도 엄청 번식이 장난 아니거든요. 민들레 아이도 아시죠? 근데 얘 지금 제가 풀도 못 뽑아주고 하니까 이 속에 지금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한번 제가 근데 하긴 얘네들 돌볼 시간이 없어요. 꽃 피면 그냥 와서 볼게요. 이런 상태고 지금 애기 똥풀이 제가 귀찮게 안 하니까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쁘죠? 노란 물결 이렇게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치 저기 유채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 물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 또한 보기 좋습니다. 여기 개천에 이렇게 물이랑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 진짜 여기다가 꽃들을 다 해놨으면 보기도 좋을 텐데. 자기들이 손해죠 뭐. 저는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파는 아직 그냥 이게 월동하고 이렇게 깨어나는 거라서 얘네들이 이제 씨가 맺혔어요. 이제 씨가 만들어지면 이제 자르고 파는 그냥 여기다 놔둘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오면 그 파는 제가 뽑아 먹을 거고요. 여기 보세요. 코스모스 올라오는 거 보세요. 코스모스. 여기는 코스모스 또 그거 뭐야 기생초 또 그거 뭐지 또 항아 코스모스 그런 거 있던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제 눈에는 코스모스만 엄청 보여요. 코스모스. 아유, 그리고 요런 거 보세요. 이건 그냥 그야말로 그냥 야생화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어? 얘 청아지 손인가? 어머, 청아지 손이 여기 있다. 아닌데? 얘 뭐지? 제가 와인컵 지선이를 갖다 심었는데 걔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얘가 뭐지? 얘가 긴가? 와인컵 지선이 아니다. 얘 풀이다. 풀. 풀이야. 풀. 와인컵 지선이 분명히 어디다 심었는데 걔를 못 찾고 있어요. 죽었는지. 이거 보세요. 이게 이런 게 진짜 야생화예요. 그냥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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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화. 잡초. 잡초 풀인데 되게 예쁘죠. 이것도 요 나름대로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으니까 되게 예뻐요. 여기는 이제 그냥 자연 그대로 잡초밭이 될 거예요. 요 나름대로 그냥 이것도 봐줄만 합니다. 아, 예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사랑초를 또 다 뽑아다가 여기다 심어놨거든요. 사랑초를 다 심어놨는데 걔네들이 지금 겨울 동형이라서 다들 잠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싹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원래 범의 꼬리를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캐갖고 요런 아이들은 그냥 와 여기 엄청나죠. 일부는 뽑아갔는데 그냥 놔뒀어요. 여기서 그냥 얘는 여기서 완전히 범의 꼬리 밭을 이루고 사주라고 그냥 여기다 놔뒀습니다. 어머나 이거 그냥 잡초.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요것도 이쁘잖아요. 이거 떡잎풀. 그냥 자연 그대로 요것도 봐줄만 해요. 예뻐요. 이거는 그냥 잡초 양지예요. 풀 양지. 얘도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요렇게 잔잔해요. 완전히 깨알만하죠. 얘도 아주 여기서 아주 한 자리 했네요. 요렇게 양지꽃. 근데 이제 그 선들 야생화에서 파는 꽃 양지는 얘보다 얼굴이 훨씬 크고 걔는 예쁘죠. 얘는 그냥 잡초 양지꽃. 얘도 그냥 제가 이렇게 보려고 여기 아마 거름이 잘 돼 있어서 요 아이가 튼실하게 있는 듯 합니다. 여기가 메리골드 봉숭아 그런 거 있던 자리인데 지금 메리골드도 간혹 하나씩 보여요. 여기 하나 났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났는데 봉숭아는 그 제가 씨를 다 그 장미 봉숭아 아닌 애들은 씨가 맺혀지기 전에 제가 다 뽑아 버렸거든요. 이제 여기에 막 이 봉숭아가 막 이것저것 올라오면 그 일반 봉숭아는 그렇게 안 이쁘니까 장미봉숭아 밭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장미봉숭아도 제가 씨가 너무 늦게 맺혀지니까 씨를 기다리느냐고 그래서 여기 떨어진 씨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봉숭아가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거다. 금매화라 그러는데 완전히 풀밭이에요. 아주 여기 들깨가 있었거든요. 들깨도 제가 털어서 그냥 막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들깨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드디어 튤립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대충 풀은 뽑아줬어요. 이 아이들 이제 뿌리가 자라야 되니까 요거 보세요. 알륨. 알륨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알륨. 예쁘죠? 알륨이 지금 한 나무에서 이렇게 두 송이가 피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번에 작년에 키우던 아이는 얘가 이거 알륨이 종류가 또 다른가 봐요. 그때는 키가 좀 더 크고 얼굴이 훨씬 컸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손을 이렇게 대보면 요만해요. 이게 무슨 공만하다라 해야 될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고 지금 두 군데가 이렇게 폈거든요. 여기랑 이렇게 양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튤립 심어놓고 양 사이드에다 이렇게 알림을 심었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한 가지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키우던 알륨 얘네들은 새로 받은 애들인 것 같은데 뭐가 안 나온 애들이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이거
이게 씨가 되는 건가요? 씨를 씨로도 요게 심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씨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씨가 만들어지면 씨를도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튤립은 지금 튤립이랑 수소나 요런 아이들은 요 아이들도 늦게 와서 얘네들이 꽃이 못 폈어요. 얘네들 늦게 올라와서 꽃이 다 못 폈는데 이제 뭐 여름 오기 전에 튤립 캘 때 얘네들도 캐가지고 데려가야 되겠어요. 여기 원종 튤립 여기 엄청 이쁜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을 아직은 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 여기 메리골드 여기 올라왔다. 메리골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나씩 늦게서 올라오는 건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건가 봐요. 근데 진짜 제가 청아지손이가 아니라 와인컵 지손이 분명히 심었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어머 이거 코스모스 또 올라왔다. 얘네들은 이런 코스모스는 저기 코스모스예요. 일반 코스모스가 아니라 그거 뭐지? 습근 코스모스. 어?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어머머. 어? 이거 뭐야? 이건가? 이게 뭐지? 어머 이거 와인컵 지선인가? 얘 뭐예요? 얘도 꽃피면 봐야지. 어 이게 뭐지? 여기 있나? 지금 와인컵 지선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얘인 것 같기도 하다. 이거 잘 지켜봐야 되겠다. 오 여기 뭔가가 있네. 그러면 너를 지켜줘야지. 와인컵 지선이 제가 못 찾아가지고 너무 애 같아 있는데 얘는 잡초가 아니네요. 얘가 하초예요 하초. 우와 뭔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렇고 여기 뭔가 하초들이 또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와인컵 지선이 맞아요? 이거 뭐죠? 제가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잎을 요거 이제 제가 또 주목하고 있어야 될 아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 안개꽃 유럽 뭐지? 알프스 안개인가? 뭐지? 알프스 안개 페링인가? 그런 아이들 분명히 여기서 키웠는데 걔네들 월동을 한달 했는데 걔네들 흔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걔랑 비슷해서 뽑아다가 심으면서 산들 야상한 사장님 보고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잡초래요. 잡초 갖고 뽑아버렸거든요. 지금 여기 망대 얘도 나무를 먹던데.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개 알프스 안개 페링이 보이지도 않고. 얘는 뭘까? 여기에는 초아가 있던 자리인데 초아가 아직도 이삭이 있습니다. 여봐요. 여기 이삭이 남아있어요. 제가 다 뽑아갔는데 뽑아갔는데 그래도 늦게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제가 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또 풀에 손이 갑니다. 그냥 놔둬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던데. 여기에는 세덤 그거 뭐지? 바늘꽃 요런 아이들 있던 자리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바늘꽃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갔는데 아무튼 여기 나왔다. 여기 또 나왔다. 요 씨앗으로 여기 나왔어요.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바늘꽃이에요. 바늘꽃 올라왔어요. 이제 좀 더 키워서 뽑아가야 되겠어요. 아니 지난번에 또 요 매발톱 나오는 거 봐요. 매발톱 하초들을 뽑아가지고 갔는데 분명히 바늘꽃도 제가 두 개나 뽑아갔는데
여기 뭔가 화초가 많이 올라온다. 뭐가 이것저것 올라오네요. 여기는 요게 외성종 바늘꽃, 여기는 그냥 바늘꽃 또 한잎세이지 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가 올라옵니다. 자, 이건 아이들 좀 더 키워서. 그래서 심으려고 두 개 분명히 바늘꽃도 뽑아갔는데, 아 진짜 제대로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요. 요거는 요거는 사악의 바람꽃인가? 근데 얘네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되게 많아요. 얘는 바람꽃, 매발톱하고 바람꽃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샤스타 데이지인가? 뭐 아무튼 요런 아이들 제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데려갈 거예요. 다 데려갈 거예요. 여기서 관리를 못 받으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다 죽어요. 그래서 데려갈 거예요. 아, 뭐 유상한 애들이 많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풀 속에서. 여기는 이메리스 있는 자리예요. 이메리스. 근데 얘가 월동을 하긴 했는데 조금 현찮죠? 이렇게 깨어나기는 했는데 그래서 얘는 안 데려갔어요. 못 데려갔어요. 이렇게 생겨서. 그리고 여기 벨가못이 있던 자리거든요. 여기 그때는 벨가못 좀 뿌리가 좀 있었나 봐요. 여기 나와 이 벨가못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뭐가 많은데 안 올라왔어요. 여기는 꼬리풀이 있던 자리인데 꼬리풀도 지금 꽃이 펴봐야 알아요. 어디다 갖다 놨는지. 이제 그런 작업할 때는 그냥 혼자서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도와주셔서 그런 거는 좋은데 제가 나름대로 어디에다 뭘 심고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제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 했더니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머나, 요거는 무슨 꽃이야? 이렇게 보라색이 아주 찬잔한 보라색이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국화가 있었고, 미니 백이롱. 그 엄청 오래 갔던 안진뱅이 백이롱인가? 그 아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당국화 모종을 꽤 여러 개 해갔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것도 없어졌고, 좁쌀풀도 여기 있어서 세 개인가 뽑아갔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아무튼, 아이러니합니다. 뽑아가지고 간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와가지고 요 당국화인 것 같아요. 당국화. 그래서 저는 제가 당국화를 작년에 그 누구지 옥상 레인보우님한테 받아가지고 제가 키워서 꽃을 굉장히 예쁘게 봤잖아요. 그래서 그 꽃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 꽃을 키우고 싶어해서 제가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씨앗이 온전히 씨앗이 된 건지도 모르고 확실치가 않아서 혹시라도 가져가셨다가 발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실망하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저기 무모님 무자 무돌이 무돌이 무자인가? 무모님이 또 그 영상에 계속 담아주시고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거를 알려주시니까 아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구독자 중에 토끼님이라고 계시는데 토끼님한테 여쭤봤어요. 씨앗은 잘 올라오고 있나요? 했더니 잘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도 제가 마음을 놓였답니다. 여기 이거 코스모스도 여기 있네? 이것도 일반 코스모스가 아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얘도 뽑아가야 되겠네요. 여기 메리골드 하나 올라왔다. 메리골드 올라오고 여기에 당국화가 지금 하나씩 또 있습니다. 이런 애들 잘 지켜보고 있다가 데려갈 거예요. 새 꽃밭으로. 자, 그리고 제가 이 아이 데려가지 못한 아이 섬처럼 얘는 여기서 완전히 삼초롱 밭이 되었습니다. 얘는 그냥 여기서 마음 편히 그냥
마음껏 펼쳐지라고 이렇게 나왔고, 요거는 요 교현리에 사시는 구독자님이 요거 이게 아마 물망초인가 물풀애라고 하던데, 그거 씨앗이 좀 있어서 여기도 뿌려주고, 여기 뚝에다가도 많이 뿌렸거든요. 근데 아, 요 아이를 또 이번 주말에 또 비가 온다니까 그때 좀 뽑아가야 되겠어요. 얘는 아마 백일홍인 것 같은데, 백일홍도 이렇게 나 있고. 아무튼 저희 먼저 꽃밭 한번 또 돌아봤습니다. 애기 똥꼴로 가득한 꽃밭. 꽃밭에서 요거는 복숭아 나무 같아요. 요거는 복숭아 나무 같고, 제가 이제 그냥 놔뒀거든요. 이렇게 놔둬서 이제 키 그랬더니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꽃사랑 해선 언니가 보더니 복숭아 나무 같다고 그랬거든요. 요것도 뭔지 몰라요. 그냥 올라와서 그냥 키우고 있었어요. 요 나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알아서 잘 커주는 아이들은 커주고 있고, 또 풀하고 씨름해갖고 지는 아이들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대로 제가 다 뽑아가고 있습니다. 어머, 여기도 당국화 있다. 여기에 당국화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당국화가 아주 씨앗이 발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잎사람. 여기도 뭔 나무가 또 하나 있네. 여기도 이것도 복숭아인가 봐. 제가 여기 그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숭아 씨앗이 자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먼저 꽃밭에 와서 그냥 주저리주저리 여주땡님이 잘 쓰는 말 저도 주저리주저리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남겨진 아이들, 혹시 누가 있나 남겨진 아이들 꽃들을 찾아서 왔답니다. 저의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오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나무 그게 나온 건데 그냥 여기 갖다 놨거든요. 그냥 묻어줬어요. 근데 얘들이 여기서 살았어요. 남은 오후 시간도 부모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